서울 시청자 여러분, 둘, 셋, 뮤지션! 안녕하세요, TRCNG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두 번째 싱글 앨범 라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싱글 앨범 라이징에 수록되어 있는 타이틀곡 미싱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을 이겨내고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자는 구호를 담고 있는 팝 댄스곡입니다. 아, 네, 신곡의 킬링 파트는 다들 뭐라고 생각하시죠? 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싱의 주로 주제가, 주된 주제가 이제 네. 꿈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꿈의 수화를 안무에 넣어서 그게 아마 킬링 파트가 아닌가, 아, 키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 자리에서 바로 도넛 케이크 파트. 아빠, 6, 7, 8. 더높인 나를 꿈꿀 수 있게. 일단은 안무 수정이 정말 많았었고요. 퍼포먼스도 모자 던지는 게 있는데, 모자가 계속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 공간에 되게 재밌게 맞췄던 것 같아요, 해보면. 그 역기 사진도 되게 많은데, 저희가 기회가 되면 차근차근. 공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 공개할 수 있어. 된 게 좋아. 공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강민 씨.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난이 그 파트가 정말 대단해요. 이유가 뭐죠? 그냥 솔직히 제 생각은 거기가 킬링 파트이기 때문에. 아, 그럼 한번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난. 아, 나도 괜찮은데. 아, 저희 팬들을 이름 없이 계속 그만 불렀었는데 진짜 이름이 생긴 거잖아요. 아. 챔피언이라고 이렇게 정말 자랑스럽게 부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TRCNG의 약자인 Teen Rising Champion Generation에서 챔피언이라는 좋은 뜻을 또 가져왔고, 또 이제 챔피언, 저희 11번째 멤버가 되시는 그런 뜻을 또 좋은 뜻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저희가 모두 다 같은 멤버다. 네, 챔피언분들도 저희 멤버시다 이런 의미를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챔피언들, 저희가 긴 공백기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저희 응원하러 와줘서 또 고맙고, 우리 남은 활동 재밌게 해봅시다. 파이팅! 네! 네. 사랑해요.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선은 이제 공백기가 많이 길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다시 또 오랜만에 컴백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계속 팬분들, 우리 챔피언분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다양한 콘텐츠들 네.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모니터에 가져만 갖고 갈 세 가지는 핸드폰, 그리고 비상식량, 그리고 하영이 형! 진짜 아주 멋지게 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에게 한마디. 지성이 형, 열심히 해요. 요즘 내가 원하는 소원 세 가지는 TRCNG 파이팅! 대박나자! 랑 세 가지 상관있어. 소원이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여행 갔다 왔죠. 여행. 아, 네. 여행을 떠나고 싶네요. 아, 네. 아, 진짜. 아, 뭔가 많이 걸릴 것 같아. 최근 본 남의 뮤직비디오는? 어? 뮤직비디오요? 아, 뮤직비디오. 티원스. 미싱 안 보고. 연들의 깨워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네. 사랑해요, 네. 다시 태어난다면 원하는 나의 모습은? 저 차은우 선배님 되게 좋아합니다. 와. 지금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파이팅! 앞으로 친해지고 싶은 아이돌은? 세븐 선배님입니다. 아, 이쯤 가리겠구만. 요즘 좋아하는 아이돌은? 누님 제외. 저도 세븐 선배님. 아. 요즘 가고 싶은 여행지는? 로마요! 로마! 로마 정말 좋아합니다. 네. 오늘 숨겨진 비밀 하나 고백한다면, 얘들아, 나 지난주에 빨리 안 했어. 헐. 나는 좋아하는 지성선이 지성선이. 와! 그러지 마라.
해주세요 한마디. 아, 사랑합니다. 저 사사해 주세요. 아, 네. 언제나 사랑하는 만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정을 담아서 하는 거. 애들 아플 줄 알고. 네, 이제 맞습니다. 갑니다. 5, 6, 7, 8. 와, 진짜. 네, 저희 이번 라이징 앨범의 타이틀곡 미싱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을 이겨내고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곡입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저희 앞으로 활동 계속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네, 뮤직비디오도 많이 봐주세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TRC였습니다. 감사합니다.